안녕하세요. 신디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천을 이용한 하트 모양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고요. 크기는 작기 때문에 집에서 쓰고 남으신 자투리 천을 이용하셔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핑크색과 핑크가 들어있는 하얀색 바탕색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두 개로 이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르지 않은 블록 하나가 있고 빨간색과 바탕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 모양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블럭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사각형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각형 모양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조각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천은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6cm더라고요. 그래서 이 6cm 넓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핑크색도 같은 넓이로 6cm를 잘랐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또 여기서 6cm를 잘라서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서 6cm를 재서 잘랐습니다. 이제 하나가 한 조각이 나왔는데요. 이한 조각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 삼각형이 8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각을 네 조각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조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개를 더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세 조각을 잘 맞춰서 한꺼번에 자를게요. 잘 맞춰서 자로 대각선을 잘 맞춰서 좌선 반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삼각형이 나왔고요. 이것도 하얀 바탕색 천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두 조각을 잘라놨었어요. 두 조각을 잘라놓고 두 개를 더 자를게요. 3개, 4개. 이렇게 해서 8개가 됐는데요. 이제 이 삼각형 2개가 마주 봐야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여덟 조각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체 조각이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싱 재봉틀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미싱으로 와서요. 조각들을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실을 뒤로 가볍게 하고, 두 천, 면과 면을 잘 맞추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금 핑크색이 조금 더 큰데요. 이런 거, 이 정도 작은 크기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큰 무리가 없고요. 가능한 한 면을 맞춰주시면 돼요. 면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똑같은 모양을 계속 꿰매야 되기 때문에 실을 자르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체인 피싱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맞춰서 또 옆과 옆면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이렇게 꾸미시면 지금 보이듯이, 이 노루발 옆면과 천을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결국은 바느질이 되는 여기 옆에, 여기가 시접분이 되니까 시접분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요. 대신에 제도가 정확하게 돼야지만이 전부가 같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마무리할 때쯤 돼서 다시 올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제 8개 중에 마지막 조각인데요. 마지막 조각 끝까지 해주시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됐는데요. 이걸 이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다림질이 왔는데요. 붙여져 있는 줄줄이를 이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다리실 때는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색이 진한 쪽을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됐거든요.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됐는데 이 사각형 모양에서 이렇게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정사각형. 나머지도 다림질하고 이렇게 길을 자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거의 다 다렸고요. 요거 하나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길을 모퉁이로 잘라주시고 정사각형이 됐고, 이걸 다리실 때 진한 색깔을 위로 드는 이유는 이게 반대쪽이 이렇게 됐을 때 퀼트가 다 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유분이 흰색 천을 통해서 보인다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꼭 진한 색을 위로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비춰도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래도 상관이 없, 시침이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쁘게 뭐 이렇게 다잘 됐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림질 한 것도 깨끗하게 뒷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그렇고, 다릴 때도 약간 이렇게 구겨짐이 있을 텐데, 한두 개 정도 구기면 괜찮겠지만, 다 구겨지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퀼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음 작업에 갈때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한 작업, 한 작업, 그 순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작은 이런 디테일이, 정확도를 더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사각형을 가지고 이 패턴을 보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하나, 두 개, 마주보고, 그 다음에 세 개도 마주보고, 네 개도 이렇게 마주보고,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핑크색 정사각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끝에 여기죠?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덟 개가 딱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정사각, 핑크색 정사각형과 이쪽에 바탕색 정사각형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이 천이 원래 6cm에 6cm라서 정사각형을 그렇게 잘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이렇게 하프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되나 사이즈가 5에 5. 네, 5에 5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5cm에 5cm 정사각형으로 정리를 쫙 이렇게 다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에 5cm 정사각형 두 개씩 자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나머지 8조각을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난요 크기에 맞춰서 5cm에 5cm거든요. 요 같은 사이즈로 핑크색 두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을 거예요. 옵스. 이게 예.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이 가장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 규격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하트 모양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꿰매고 이것도 꿰매고 그래서 두 개, 두 개, 또두 개, 두 개. 이렇게 꿰매서 세 줄을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